나랑 닮았어. 야, 쟤 가는데? 여러분, 이제 제 별명은 꽃사슴이에요. 알겠죠? 사슴. 제가 뿔로 받으러 온다. 여기 너무 귀여운 발자국, 줄 서는 데가 이렇게 발자국 모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드림이, 소울이, 송이 싸우지 말고 열심히 잘 나눠주라고 이렇게 먹이 바구니 3개와 너네 귀엽다. 얘들아 즐거워? 즐거워. 송이 즐거워? 응. 썬티 즐거워? 야. 떠나자. 썬텐한데. 썬텐한데? 자, 그럼 떠나봅시다. 자, 동물 친구들 만나러 출발! 야, 이렇게 힘없이 출발할 거야? 피곤하지. 동물 친구들 만나러 출발! 그래, 이만하면 됐다. 엘리가 간다! 엘리가 간다 아니야. 소울이가 간다! 우와, 저 말이다, 말. 둥키다, 둥키. 우와! 수목에 있는 둥키. 입장을 하자마자 동물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동물원 잘 못 가거든요. 왜냐면 제가 새공포증 있잖아요. 김작새가 막 저렇게 기어 걸어다녀. 이거? 아! 서울대공원이나 뭐 이런 에버랜드나 이런 동물원에는 새가 많아서 무서워서 제가 못 가요. 이 아침고요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가족 동물원이라고 해서 너무 넓지도 않고 사람이 너무 바글바글하지도 않고 해서 가평 쪽에 왔을 때는 한 번쯤 들리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풀파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살 뺀다, 살 뺀다. 이게 살 빼는 거지. 이게 우리의 운동.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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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먹으면 안 돼, 이거. 손이 먹으면 안 돼. 안 돼. 찔리파 왔다. 안녕, 하이브리드. 얘들아, 엄마 용감하게 도전해볼게. 어우, 얘 봐. 오. 얘 머리 스타일도 이상해. 헤어스타일 옛날 아빠 그 하이브리드 같은데? 아, 송이가 조복고야? 나! 우와! 우와, 송이 잘했다! 무서워? 송이 줘봐요. 송이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용감하네? 부동산 어주머니 아니야? 아니, 이거 장갑은 주면 안 돼. 소울이도 줄 수 있어? 얘 귀여워, 얘, 얘. 얘 애기 줘봐. 애기야! 야, 너 욕심쟁이구나. 오, 얘 이거 봐. 이거는 동화책이 나오는 사슴이다. 여보, 나랑 좀 닮지 않았어? 이거 봐봐. 나랑. 어. 진짜로. 나랑 닮았어. 야, 쟤 가는데? 여러분, 이제 제 별명은 꽃사슴이에요. 알겠죠? 사슴. 제가 뿔로 받으러 온다. 어, 최악이야. 아, 엄마 무서워서 못 찍겠어. 내가 찍을게, 그럼. 아, 그래, 네가 찍어. 드림이튜브. 안녕, 타조야. 나는 머리 먹니? 차도 오스트리치. 현드라는 가장 덩치가 큰 새로 날 수 없는 새들의 대표인 타조 친구예요. 하지만 날 수 없는 대신 두 발 달리는 동물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답니다. 속눈썹은 무지막지하게 길고 튼튼한데 이에 막대 척추 동물 중에 큰 눈을 가진 것처럼 시력 또한 동물계의 최고 수준으로 지평선에 있는 끝에 동물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예요. 수컷 친구와 암컷 친구를 구별하는 방법은 기초 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수컷 친구는 뿔옇은 검은색, 암컷 친구는 잿빛이 띵 갈색이랍니다. 쟤는 그러면 암컷, 암컷. 다 암컷이네. 우와, 얘네 뭐야? 우와, 얘네가 우리한테 다가왔어. 땅 파나 봐. 땅을 왜 파지? 몰라. 갑자기? 갑자기 소울이도 땅 판다, 막?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누가 더 잘하나 지금 배틀이야? 소울아, 네가 춤춰봐, 따라하나. 젖대, 젖대. 너한테는 안 되겠대. 여기 엄청 커다란 호랑이가 있다 그래서 보러 갈 거예요. 호랑이가 있어. 동물원에 왔으면 호랑이를 봐야지, 그치? 우와. 늠름한 호랑이. 호랑이야. 호랑이가 좀 피곤해 보이는데? 저 호랑이는 약간 좀 나이가 있는 호랑이 같아. 어떡하지? 송이야, 너무 즐거워? 어떤 동물이 제일 좋았어? 얘는 고양이 보러 갈 거야. 고양이 보러 갈 거야? 우리 송이는 고양이를 좋아하는구나. 어. 호랑이 봤지? 아까 호랑이 무서웠어? 아니, 안 무서워. 그러면 얼룩말 봤어?
아, 당나귀였지, 당나귀? 또 가보자, 고고! 고고! 미송이 목 좀 축이고, 갈증 좀 해소하고. 범상치 않아. 지평 막걸리를. 지평 막걸리 같은 소리 하지 마. 이와 맥주를 들이키는. 아유, 진짜. 송이 아빠 닮으면 안 돼. 엄마 닮아야 돼. 범상치 않아. 송이야, 송이 아빠 닮을 거야? 엄마 닮을 거야? 나도 아빠 돼. 뭐라고? 아빠 닮을 거라고? 표정. 무슨 표정? 화난 표정, 화난 표정. 아이고, 아이고. 반짝 여러분. 이거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계산해야지. 저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어요. 이곳은 참 공기가 맑고 좋은 가평의 아침 고요 가족 동물원이고요. 이렇게 많은 지는 아브라카타브라야. 지금 동물원에 들어와서 동물을 우리 지금 몇 개 정도 봤지? 몇 마리 정도 봤지? 아무튼 우리가 봐야 되는 그 동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이제 집에 갈까 해요. 싫어. 싫어. 소울이는 슬리퍼를 신고 왔는데 자꾸 발꼬락에 흙이 들어간다고 짜증을 내면서 외건에 태워달라고 해서 짐과 함께 외건에 타고 오고 있고, 그리고 장난감 가게를 보더니 장난감을 사달라고 장난감을 안 사주면 자기는 괴물로 변하겠다고 울면서 저희를 협박했어요. 야, 너 안에 썩히고 있어. 그리고 드림이는 저희를 도와주지 않고 자꾸만 혼자 어디론가 사라져요. 우리 외할머니는 힐링하러 오셨다가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돌아가신 것 같고요. 하아빠는 이미 말이 없어진 지 오래돼. 송이는, 송이만 신났다. 송이가 제일 신난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우당탕탕 좌충우돌 우리 드소송내 동물원 나들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와, 날씨가 예술. 저 맑은 하늘 좀 보세요. 우리 오늘 비 왔었거든요, 아까 집에 갈 때. 근데 이렇게 우리가 동물원에 오니까 날씨가 도와주네요. 곰이 있대요, 곰. 곰 봐야지. 곰은 봐야지. 곰은 건빵만 있는데. 그럼 우리가 곰한테 건빵 주러 가자. 송이는 고양이를 보고 싶대, 동물원에 와서. 여기도. 왜 건빵 먹는 애니까? 라쿤, 라쿤! 라쿤! 라쿤이다! 여기가 라쿤이야! 얘 개 아니야? 얘 뭐였지, 그거? 우리. 마다가스카! 아니, 걔 뭐였지? 그 이름 뭐야, 그거? 로켓. 가디언즈! 로켓! 자, 엄마가 도둑질 해? 안녕, 로켓! 걔 이름이 로켓 아니야? 어머, 얘는 손으로 막 가지고. 안녕하세요. 소울이도 줘보고 싶어. 이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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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되게 신기하다. 우와. 자, 여기. 이 바퀴가. 송이야. 야야야, 얘가 힘이 세. 아파. 야, 너 왜 이렇게 힘이 세? 저기 쟤네들은 자고 있어요. 저 안에 자고 있어. 얘만 배고파서 나옵니다. 지런한 애들이 먹는 거야. 라쿤 안녕. 안녕. 또 만나 그래. 또 만나. 우리 방금 여기 이 딱 포토존에서 사진 찍었는데 이 사진은 나중에 첨부할게요. 이걸 찍는 것도 너무 어려움이 있었어서 찍는 장면을 찍지 못했어. 3년 전인가 이 자리에서 드림이 소울이랑 같이 사진 찍었었는데 한 3년 만에 다시 온 거예요. 그때는 소울이가 저렇게 혼자서 막 걸어다니지도 못했을 텐데. 이제 너무 많이 컸어. 없었던 송이까지 생기고.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소울이 왜 또 삐졌어? 저기 염소 봐. 그래, 소울아, 우리들이 가자. 왜 삐졌어, 소울이? 소울이 화났어? 왜 화났어요? 작은지야. 다 싫어.
그러면 엄마는? 엄마 손 잡을까? 엄마만 좋아. 엄마만 좋아? 거짓말 안 하고 여기 와 있는 동안 드림이랑 소울이랑 한 50번 정도 싸우고, 소울이랑 송이랑 한 27번 정도 싸우고.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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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근데 나 너무 더워. 더워? 이제 우리 맛있는 거 시원한 거 좀 먹으러 갈까? 동물들 다 봤으니까. 이제 우리 동물원 떠나야 되니까 동물원한테 인사하자. 동물들아 안녕해. 동물들아 안녕. 다음에 또 만나 그래. 안녕. 동물원 다음에 또 오자. 즐거웠지? 동물들아 잘 있어 그래. 자 그러면 동물들아 안녕. 다음에 또 만나. 반짝이들도 안녕.